와구텝 전세계시 와디 시발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관악산 공원이에요. 우리 오리지널 랩 오늘 즐거운 산행을 나왔습니다. 즐겁습니다. 산에 오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단합력도 좀 다지고 해서 오늘 다들 자진해서 온 두 분. 뭐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난? 너무 행복하고. 근무 환경은 어떠세요? 아,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대표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으로 등산할 건데 오늘 영상은 앞으로 보셨겠지만 노스페이스의 광고 영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360 보아 GTX라는 제품인데 보아 시스템이 뭐냐면 이거 끼기 돌려가지고 완전히 편안하게 딱 잡아주지. 그 다음에 이거 특징은 360 에어플로우 시스템이라고 바람이 360도로 들락날락한다. 그러니까 발냄새가 안 난다. 지금 여기 벌침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TPU라는 걸로 만든 이 중간 지점이 있어서 산 타다가 조그만 돌 같은 거 밟으면 우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뒤에는 이렇게 노스페이스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나 근본 있는 브랜드야. 근본 있는 신발이야 라는 거. 저는 정 사이즈 같습니다. 우리 재희님은 왜 안 오셨죠? 갑자기 좀 배가 아프다고.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건강도 챙기고. 그러니까요. 우유도 다지고. 그러니까요. 맛있는 밥도 먹고. 밥은 엠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신발을 신고 다이나믹 360 보아 GTX의 신발이 어떤지 직접 한번 삼성산을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산 얼마나 걸린대요? 1시간 걸린다. 저 사실 어제도 야근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저한테는 새벽이에요. 네, 굉장히 대표님 즐거워 보이시네요. 대표님이 즐거우신다니 저도.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뭐 네 좋습니다. 뭐 아니, 이거 고프로로... 어차피 요즘 현대인들이 이거 운동도 어떻게 키는 건가 이거? 아 고프로 이거 아, 잠시만요. 나 이거 계속 들고 다니면 되는 건가? 됐다. 네. 오스워크탭 전세계 시원하지만 참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네 그래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제 회사 동료 대표님 포함 다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니까 네 업무 연장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가방 제가 맬까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주세요. 아 무겁네 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항상 임직원을 아, 이 피톤치드 향 어때요? 저기 가방을 내가 대신 들어주니까 훨씬 홀가분하죠? 아, 네. 예. 지금 너무 몸이 가볍고요. 네. 또 엄청 그냥 길게. 오, 나비, 나비. 다 같이 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거기 이렇게 볼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울에도 좋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관악산, 북한산, 삼성산, 일산. 자기 전에도 생각나는 유머고 가끔 자기 전에 꿈속에 나올까 봐 물레방아 물레방아 네. 이 낙수의 힘으로 이런 거 처음 보죠? 네 낙수의 힘으로 이 방아를 돌리면서 이 힘으로 여기에서 옆에서 방아지를 하는 아~ 곡식을 까는 아~ 우리 인생도 이 물레방아처럼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발전을 해 발전을. 그렇죠. 물레방아의 틀을 벗어나라. 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등산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 이거 너무 욕먹을 것 같은데? 배고프네요. 근데 이렇게 또 땀을 쫙 빼고 맛있는 거 싹 먹고 막걸리 한 잔 시원하네 그냥. 아 서울대예요? 아 이게 서울대 이렇게 멀어가지고 저는 안 갔거든요. 아 저도 네. 동길이도 멀어서 그러니까. 수업 듣기도 힘들고. 네. 몇 년생이시죠? 저 97년생이요. 97이요? 네. 와 잠깐만. 와 20대 중반의 하루는 어때요? 아, 20대 중반에 하루 열정 넘치고 아, 네. 언제나 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20대가? 저 때는 국기봉은 왜 국기봉일까요? 그 예전에 프로게이머즈 국기봉 씨 있지 않았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하, 우리 회사 아무쪼록 잘 되게. 바디의 신발장 20만 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젊은 사람들 이렇게 체력이 못 따라와. 어? 이 TPU가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360 에어플로우 시스템. 360도로 공기가 막 돌기 때문에 발이 편안하다. 그리고 디자인도 봐봐. 지금 잠깐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땡기면 이거 봐. 기편함. 와.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상의 위험 때문에 준비 운동이랑 이런 거를 좀 잘 해야 되고 해서. 어, 신는 것도 엄청 편하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힘들어서 신 건 아니고요. 조금씩 마셔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계속 먹게 되네. 아, 갑시다. 등산 is my life. 등산 forever. 열정, 열정, 열정. 노스페이스 다이나믹 360 보아 GX를 신고 관악산의 국기봉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발에 있어서는 뭐 불편함은 하나도 못 느끼고 여기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쾌하고 아 이렇게 우리가 등산할 때 좀 멋이 있는 그런 정식 용품을 신고 등산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와 진짜 노스페이스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관악산입니다. 자, 이렇게 정상까지 와봤는데 우리 노스페이스의 다이나믹 365 보아 GX를 신고 올라왔는데 어땠어요? 접지력 너무 우수하고 쿠셔닝도 적당하고 발목도 잡아주고 무겁지도 않고 아주 정말 편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 네. 신발에 대한 생각이 아예 안 났어. 그냥. 맞아요. 사실은 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발이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지, 그동안. 네.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노스페이스니까 등산 많이 가실 텐데 여러분 등산 가실 때 다이나믹 360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가벼운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등산을 좀 할 때 요거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사이즈 다 깨져 있어. 아...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사나 봐. 아...